스포츠. 네, 왕보선의 출발세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했다는 그 검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여야의 정치권 공방 격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했던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공소장에서 공개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안에 담기는 문건이 북한 관련 원전 이슈라는 건데 이 내용 좀 혹시 좀 살펴보셨습니까? 공소장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문건이 한 대략 53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예. 북한 원전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예. 1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공소장에서는 문서 제목만 나오는데 네. 이 제목 만 봐서는 17건의 문건 대부분이 네. 뭐 원전 전문가라든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뭐 기초적인 자료인 것 같고요. 논란이 되는 문건은 한두 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두 건 문건에 대해서 네. 야당에서 지금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단순하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런 네.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근혜 정부 때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네. 파일명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작성된 것도 보이는 문서들이 꽤 있고요. 네네. 삭제된 문서 전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록 제목으로만 보면 월성 1호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서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 월성 1호기 폐쇄로와 연관지어서 몰아가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제목만 봐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만 예. 어제 산업부에서 예. 문서의 내용을 좀 공개를 예,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네네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서문에서 이 문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 서문에 보면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다. 그리고 예.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예. 결론 부분에 봐도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추가 검토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예. 아울러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2018년 5월이고요. 예.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는 4월입니다. 네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 실무자의 어쨌든 정책 아이디어거든요. 예. 실무자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상회담의 의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김종인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자, 이거를 이제 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건 이적향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하시는 또 이제 반발이 많은데요. 윤 의원께서는 예?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철진한 북풍 공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때만 예. 선거 때만 되면 예.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단골 이슈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고 17년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를 앞두고는 북한발 이슈를 만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흑백 논리로 공격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과했죠. 대통령이 원전을 몰래 지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예. 이적 승인을 했다라는 건데 심각합니다. 최소한의 근거와 팩트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모습에 극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이라도 산업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수준 낮은 정치의 민낯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국난 극복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이런 정치 선동으로 온 나라를 흔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제 대표께서요, 이게 턱없는 억측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월 재보궐선거에 그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야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일종의 폭풍 공작을 계속 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일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2012년에 NLL 대화록 이슈로 야당이 좀 재미를 봤는데,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큰 영향은 주지 못했거든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들 뭐 북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놀라고 멀쩡한 사람도 순식간에 간첩으로 만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보고요. 야당의 의도는 간단하거든요. USB라든지 삭제된 문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가려고 하는 건데, 명백한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또 이런 이제 북한의 원전 뭐 건설 뭐 추진 관련 뭐 기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소설 같은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뜻입니까? 그렇겠습니다. 뭐 제가 2018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총괄했습니다.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원전은 논의된 바도 없고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적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적도 없는데 계속했다고 하니 그게 소설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쓰는 소설은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상상으로만 쓰는 소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 이제 판문점 회담 때그 두부다리 쪽에서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할 때뭐 임무양 보고 이제 발전소 이렇게 얘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2018년 4월 정상회담 직후에 특정 언론에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청와대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이게 전달된 자료가 있거든요. 일종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 신경제 구상이라는 건 지금 대통령께서 2015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표한 일종의 평화 경제 구상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경제 협력을 잘해서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보다리 회담 때 USB 건넸다는 주장이 완전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같은 의견이신 거죠, 당연히? 그러면? 맞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은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찍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USB를 전달했겠습니까? 조한기 전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 있는 환담장이었습니다. 그게 정식 의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좀 무게감이 덜한 환담장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이 뭐 USB를 꺼낸 적이 없다 얘기했던 건, 사실은 그러면 도보다리 회담에서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특정 언론이 도도다리에서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대응을 한 건데요. 앞서 나경원 의원께서 뭐, 좀 잘못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럼 조한기 전 비서관과 혹시 통화를 하셨습니까? 예, 통화도 했고, 조한기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USB를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건넨 시점과 장소는 도보다리 네. 회담이 아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다른 해삼회 장소에서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되겠습니까? 평화의 집 평화의 집 1층 1층에서. 환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원전이 아니었고 들어있지 않았고 말씀하신 신경질 구상이 네. 네, 그렇습니다. 담긴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군요. 네. 청와대가 지금 법적 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법적 네. 조치를 하게 되면 또 사실관계가 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청와대가 이제 어떤 법적 예. 조치를 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한 예. 것은 네. 지금 국민의힘이 나 홀로 계속 우기고 계시기 때문에 예.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그 책임을 저는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방식이 손해배상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질러 놓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요. 예. 김종인 대표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행위 운운까지 하셨는데 그 네.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신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저 아까 그 USB의 그 신경제 구상 내용이 이제 당시 언론에 공개됐던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예. 언론에서는 이러저러한 추론이 있었습니다. 신경제 네네네. 구상이라는 건 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요. 2015년 당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일종의 평화 구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청와대가 보도한 적은 없고, 공개한 밝힌 적은 적은 없고요. 없고요. 당시 언론이 이러저런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청와대 법적 대응, 뭐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이렇게 뭐 보면 되겠지요. 네, 저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